미용실 개의 또간샵 제가 대전에 방문했습니다. 가볼까요? 레이어드 컵 장인 있거든요. 나 이분한테 예약할게. 오늘 여기 휘에메어 본사에서 왔는데요. 내가 제일 많이 방문했다 선물을 드려요. 아! 지금 방문 횟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? 잘 기억도 안 나요. 너무 오래돼서 몇 년 된 것 같아요. 휘엠 헤어이기 전에 여기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였는지 기억하시나요? 오, 바뀌었잖아요. 이 미용실만의 특별함이 있다. 직원들이 너무 표정이 다 밝으시고요. 원장님하고 관계가 좋으신 것 같아요.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저희 사장님 저희 제품 하나만 부탁드릴게요. 두 개 다 주셔도 돼요. 또 인터뷰 시간. 감사합니다. 방문하신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작년부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. QM 헤어를 선택한 이유가 부담되는 가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후기도 좋고 디자이너 선생님이 많으니까 여기 안에서도 여러 번 잘라보면서 맞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. 제일 많이 보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? 리뷰. 특별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고객 맞춤으로 머리 강요 같은 거 안 하고 고객 니즈에 맞춰서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편해가지고.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? 치킨이요. 아, 치킨이요? 갑자기? 어디 치킨 좋아하시는지. 비비큐. 치킨은 아니지만 치킨보다 비싼. 매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인터뷰를 잘 응해주시는 것 같고 원래 대부분 안 해주려고 하시거든요. 약간 대전 인심인가? 어떻게 한 명 더 해? 간단하게 인터뷰 괜찮으세요? 아니요. 머리 커트 언제 하셨어요? 꽤 됐는데 한 세 달? 오, 진짜 상했어. 빗질이 집에서도 엄청 힘드시겠는데요? 거의 뜯어요. 다들 원장님이 좋다고 하는데 네. 믿어도 되는지. 혹시 뭐 받으신 거 아니죠? 저 오기 전에. 아니 고객님부터 다들 원장님 좋아요. 원장님 좋아요. 어떤 부분이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? 너무 원장님 앞에 앉았다, 그쵸? 자리가 몫이 좋지 않네요. 아 여기 왜 앉은 거야? 직원들 눈높이에 맞춰서 친구처럼 잘 해주시는 게 있어요. 되게 리더십도 좋으시고. 여기 지점이 매출이 가장 높아요. 50 지점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? 팀워크가 좋은 것 같아요. 장기 근속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새로 선생님들 오셔도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. 그쵸. 태칭대기 같은 분이 없어요. 다 어떻게 하면 알려주고. 보통은 안 알려주는데 잘. 어떤 선생님이 좀 손이 좀 꼬이는 것 같다 이렇게 도와줘요? 손 남는 분이 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. 그래서 장기 근속 하시나 보다. 진짜 큰 비결인 것 같아요. 많이 인센티브를 또 쳐주잖아요. PM이 가장 큰 최근 지출이 어떤 거였는지. 여행 가는데 제일 많았어요. 푹 쉬고 와가지고 춘천에서 와서 또 일하고. 해외는 괌 다녀왔고 국내 여행은 뭐 코카스도 다니고. 단점. 눈썰미가 좋으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. 옥죄인다. 옥죄진 않아요. 소나기에 있다. 다 보인다. 인턴분이 이 매장 선택한 이유. 진짜? 도망가 갑자기. 그 원장님 단점? 네네네. 아 여기 찍으면 안 돼요. 부럽도 괜찮으세요? 네, 물은 부엉이에요. 드릴이야 드릴. 여기서 일한 지 얼마 됐어요? 1월 둘째 주부터 일했어요. 얼마 안 됐네요? 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.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평일만 근무가 가능해가지고. 원장님 아니었으면은 다시 미용을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가지고. 그럼 나 무릉 도원에 보내는데? 이러고 편하게 누워 계세요. 네. 잠깐만, 나 우주선 갈 것 같은 느낌. 나 안 보이는데 약간. 나 지금 뭔가 좀 이상해요. 나 어때? 나 뭐야? 관짝에 가면 이런 느낌일까? 개운하다. 수고하셨습니다. 머리 마음에 드는데? 아, 어떡해. 어떡해. 더 원장님 인터뷰 할까요? 어머 어떡해. 원장님 축하드려요. 휘엠헤어 50지점 있는데 매출 1위를 하셔가지고 앞전에 해요. 네. 혹시 망하신 건 아닌지. 아니요 안 망했어요. 이걸 네. 하고서 더 잘 나갔죠. 매출도 월등히 상승이 됐고 디자이너 선생님들 우리도 더 좋아졌고 급여도 더. 저도 휴무일이 더 늘었고 매장 중에서도 나름 탑이었거든요. 직원 수도 제일 많았고 휴무를 더 늘려줄 수도 없고 급여를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없고 객수를 더 올려줄 수도 없고 모든 고민이 한꺼번에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었거든요. 휴엠이라는 브랜드를 만나서 근무 요일이 주 5일이 있잖아요. 근무 시간도 10시간만 딱 일해도 제가는 줄 수 없는 급여였는데 그 급여가 나오더라고요. 그게 좀 의아하긴 했는데 첫 달부터 매출이 월등히 뛰었어요. 휴엠 상으로 바꾸고 나서
거부터 바로. 체인지를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혹시 직원 이탈이 생기지 않을까. 고객층도 바뀌어버리지 않을까. 가격대가 조금 네, 민감하기는 했죠. 바꾸기 전에 가격을 조금 상승했었어요. 느껴지지 못하게 서서히 떨어지는 시점이었거든요. 어차피 이대로 가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행히 한 달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기존에 하셨던 고객님들이 아 그게 원래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구나를 휴이엠으로 바꾸니까 신브랜드 느낌이라 젊은 층이 더 많아졌던 요인. 또 저희 시그니처 사셨거든요. 네, 선물 드리고 문자 많이 받았어요. 어 원장님 이런 게 왔네 너무 감사해요. 저도 선물은 안 가는 줄 알았어요. 네. 휴이엠의 또 장점이 네. 브랜드가 또 두 개잖아요. 네네. 로이드밤이랑 휴이엠의 차별은 이제 휴이엠은 조금 VIP나 시그니처 이제 클럽이 있어가지고 본사에서 선물이 나가죠. 그죠. 제 방 고객님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보시면 좋지 않으세요? 표정도 좋고 가장 중요시하는 게 권위의식 없이 존중해주자. 저부터도 바닥 잘 쓸고 함부로 안 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내가 해야 다른 선생님들도 다 하니까 아무리 경력이 높아도 그거 가지고 절대 여기 오기 전에 소문으로 듣기에 대전 삼국지가 있다. 이 뭐지? 주변에 이렇게 삼각존으로 잘 되는 미용실이 있대요. 살아남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미용실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다. 어찌 보면 제 경쟁은 스타벅스예요. 스타벅스에 다 몰려있잖아요. 고객님들이 일단 우리만 잘하면 된다. 남의 건 상관없다. 그냥 나만 잘 되면 옆도 잘 되고 우리 매장도 잘 되고 본사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. 교육이 너무 멀어요.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긴 한데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상담이나 마인드 교육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거든요. 휴이엠 지점 원장님들한테 네. 격려와 조언. 휴이엠의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실행해보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면 이게 훨씬 빠른데 할까 말까 하거든요. 성장폭이 컸을 것 같아요. 전국에 휴이엠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본사에서 실행하는 걸 제대로 활용해보면 선생님들은 알아서 따라올 것 같아요. 파이팅 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. 디자이너 미담입니다. 그 원장님한테 바라는 지금처럼 쭉 바라는 게 그냥 한결같은 것뿐이에요. 네. 브랜드에 바라는 점 별로 이렇게 바라는 건 별로 없어요. 이벤트도 많이 하고 고객님들한테 선물 같은 것도 나가고. 디자이너 드림이라 합니다. 26살 인턴 생활도 해가지고 4년 오면 올해 금속 할 수 있었던 장점. 교육열이 되게 괜찮았어가지고 휴무복지가 되게 괜찮았었어요. 주 5일제라는 것도 메리트 있었고 일을 쉰다는 것도 괜찮았고 사람이 많은 교육을 받았었는데 성장하기 어려웠었고 여기서는 섬세하게 하나씩 알려주셔가지고. 원장님에게 바라는 거. 에어컨 온도 좀 많이 내렸어. 본사에서 빈손으로 오기 그래가지고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경쟁은 스타벅스랑이라.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수박 좋아해요. 아. 네. 파이팅. 방금 제가 머리를 하고 왔는데 직원들 화합이 너무 좋아. 실력도 5점 만점에 4.8점, 0.2를 뺀 이유는 숨기는 것 같아. 원장님 단점을 얘기를 안 해. 아 집에 갈게요.